네, 여긴 다시 간절곶 스포츠파크입니다. 2011 대기 눈높이 전국 고등축구리그 경남 정보고등학교와 울산 현대고의 왕좌왕전 8강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백강현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동해안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뜬다는 이곳 간절곶에서 지금 8강전이 또다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록 뭐 경기장이나 이곳에서 해가 뜨지는 않았지만 지금 구름 사이에 가려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들은 가장 먼저 이제 한국 축구에 떠오르는 태양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네. 뭐 상당히 박빙의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경남 정보고등학교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 추민우, 홍민철, 하상태, 임명화, 박성준, 배동민, 길민혁. 전창탁, 신원균, 박경락, 조대규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울산 현대고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 장대희, 전승현, 이병화, 이동길, 이상철, 김동혁, 김민규, 박성은, 서재범, 김남인, 이지훈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김태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정보고등학교와 울산 현대고 학원 축구팀과 클럽 산하 유스팀이 오늘 8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경남정보고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에 가장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만큼 뭐 16강전에서는 3109를 1대0으로 제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3109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회 준우승팀으로서 이번 대회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네. 상당히 경남정보고의 뭐 팀워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뭐 경남정보고등학교에 상당히 많은 학부모 팬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열띤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경남정보고의 동문들로 보여지고요. 네. 상당히 뭐 이제 교화를 부르시면서 응원을 하시는데요. 네. 자, 말씀드린 순간에 18분 휘슬에 맞춰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울산현대고 같은 경우에도 이번 대통령금배 때 4강전에서 아쉽게 수원군고의 PK 끝에 졌거든요. 네. 승부차 끝에 진 그런 아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왕중왕전을 한번 유중의 미를 거두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화면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 상하이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울산현대고입니다. 이에 맞서는 경남 정보고등학교는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붉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를 입고 오늘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경남정보고의 응원단의 소리가 네.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제 오디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상당히 좀 열띤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울산 현대고등학교 드로잉 찬스를 잡았습니다. 6번 이동길 선수가 드로잉을 하겠습니다. 길게 드로잉 할 준비하는데요. 오, 상당히 길게 드로잉이 갔습니다. 자, 그대로 슛! 하지만 수비 못 막고 나온 볼. 다시 한번 돌파에 들어갑니다. 왼쪽 사이드 돌파. 하지만 골키퍼가 나와서 공을 잘 잡습니다. 이번엔 서재범 선수가 슈팅을 한번 연결해 봤었는데요. 상대 수비에 몸에 맞고 공이 나왔습니다. 골키퍼 길게 걷어낸 볼. 다시 한번 헤딩. 왼쪽에서 김남인 공 잡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연결한 볼 이지훈. 울산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많은 여고생 팬들을 거느리고 있을 만큼 상당히 인기 있는 이런 축구팀인데요. 네. 네 뭐. 또 이 울산 현대 유스 산하기 때문에 울산 현대 선수 유니폼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울산 현대 클럽하우스에서 선수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고와 이제 울산 현대 클럽하우스와의 거리는 불과 5분 거리뿐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상당히 뭐 좋은 환경에서 좋은 훈련을 받고 있는 선수님만큼 오늘 좋은 경기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상대하는 뭐 경남 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좋은 경기력으로 이렇게 8강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예, 경남 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울도 감독이 아시아 학생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었죠. 네. 9월 달에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39회 아시아 학생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했었었는데요. 자, 그러면 슛. 아, 지금 골문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다소 이제 슈팅이 아쉬웠죠. 네, 이동규 선수 오른발 슈팅을 해봤지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 현대고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신체 조건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다소 이제 학년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경남정보고는 이제 1, 2, 3학년이 고루 들어가 있는 이런 포메이션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울산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게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선수들의 신체적인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걷어낸 볼, 수비 헤딩. 다시 한번 경남정보고. 왼쪽으로 패스 열어갑니다. 아주 적고 들어가는 순간 수비가 먼저 공을 걷어냅니다. 현대고 왼쪽으로 패스 연결하는 순간 정보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현대고 프리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주장 이병화 앞으로 짧게 연결한 볼 우측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길게 연결해봤지만 상대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비와 중원에서의 플레이를 많이 하는 이런 팀이기 때문에 네. 중원에서 패싱 플레이를 통한 이제 카운터 택 플레이를 즐겨하는 팀이거든요. 네. 이런 플레이들을 현대그룹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측으로 패스 연결합니다. 앞으로 연결해준 볼. 하지만 수비 팔 맞고 나오면서 정보고 공 빼냅니다. 이번엔 현대고 파워 선언되면서 정보고등학교 프리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8강전 4경기가 모두 이곳에서 치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8강전 결과에 따라서 최종 4강 진출팀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골키퍼 길게 걷어낸 볼 헤딩 차단 왼쪽으로 패스 연결해 줍니다. 경남정보고 응원단이 중계석 바로 옆에 있는데요. 너무 이제 응원이 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네. 다소 이제 방송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이제 애로사항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좌측에 이지윤. 이지윤 뒤로 연결합니다. 이병화 앞쪽으로 연결한 볼 박성훈 다시 이지윤에게 연결합니다. 김남인 뒤로 연결된 볼 잘 봤어요. 연결 좋았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지금은 바로 잡아놨더라면은 좋은 차스를 연결을 시킬 수 있었던 장면인데 이동규 선수 상당히 아쉽죠? 네. 다시 한번 이지윤 드로잉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김남민에게 김남민 다시 이지윤에게 연결합니다. 이병화 우측으로 열어줍니다. 방향전환하는 현대고 다시 이병화. 8강에 올라온 프로 유스 산하 팀들이 두 팀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 유스 산하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경남정보고의 돌풍이 계속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연결 좋았고요. 잘 접어 들어갑니다. 오른쪽 연결 좋았습니다. 자 그대로 슛. 하지만 수비 못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공 차단해내는 현대고. 뒤로 연결합니다. 자 반대 봐야죠. 예, 잘 봤어요. 예, 이지윤에게 연결된 볼. 이지윤 다시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일단 패스 좋았고요. 가운데서 돌파에 들어가는 현대. 하지만 이번 현대고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현대고 7번 이상철의 파울로 정보고등학교 프리킥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커버 플레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김남인 왼쪽 사이드 돌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김남인의 파울.
확실히 신체적인 조건만 놓고 본다면은 울산 현대고 선수들이 뭐 월등하게 신체 조건이 좋다 이렇게 볼 만큼 네. 강한 이런 체구를 갖고 있는데요. 좀 벌써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신체적인 차이가 약간은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축구가 신체만으로 하는 신체 조건만으로 하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요. 헤딩 경화. 정보고 오른발 슛. 흐르는 볼 다시 왼쪽에서 정보고등학교 잡습니다. 뒤로 내준 볼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임명아. 임명아 하지만 공 빼내는 현대고. 자 역습 찬스죠. 자 빨리 역습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는데요. 아, 지금은 뒤에서 수비가 상대의 공격수를 뿌리 예, 팔을 잡아챘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되겠습니다. 경고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임명아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야, 울산 현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찬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잡아갑니다. 사실 신체 조건이 우수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 상황 상당히 유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선수들 간의 약속된 플레이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제 최후방 수비수까지 다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는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너무 높게 떠서 갔습니다. 다소 이런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동료 선수들에게 힘 빠지게 하는 기운이 빠질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사실 최후방 수비수까지 지금 오버래핑해서 들어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킥 미스가 나면서 공이 크로스바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8강전인 만큼 선수들은 어떠한 분위기의 흐름이나 네. 또 경기의 뭐 객관적인 실력 외에도 뭐 네. 절박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가 돼야 또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거든요. 네. 네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돌파에 들어가는 순간 수비 파울 선언 되면서 현대고등학교 다시 한번 프리킥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울산 현대고 선수들을 막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번에 이상철이 돌파에 들어간 순간 경남 정보고의 파울로 현대고등학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잡았습니다. 좌측으로 짧게 연결해 준 볼 박성훈 다시 왼쪽에 이준에게 연결합니다. 현대고 같은 경우는 볼 수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이제 빠른 패스 위주로다가 공격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경남 정복으로서는 파울로서 끊는 게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인 서재봉에게 연결합니다. 자 반대 봐야죠. 김동혁 우측으로 연결한 볼 잘 봤어요. 패스 연결 이루어집니다. 안쪽 크로스 짧게 쳐준 볼 김남인 앞쪽으로 짧게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왼발 슛. 하지만 김동혁의 슈팅이 골문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네, 김동혁 선수 슈팅 상당히 강력했는데 아쉽죠? 아쉽게도 자세가 지금 슈팅할 때 자세가 약간 불안했기 때문에요. 크로스바를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두 팀 모두 각자 권역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올라온 팀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울산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 B조에서 18경기 9승 5무 4패라는 네. 성적을 거뒀고요. 네. 경남 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경남 제주 권역리그에서 13승 3무 6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뭐 각자 권역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고 올라왔지만 이 왕주왕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뒤쪽으로 연결해준 볼 다시 앞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패스 연결. 자, 경합 상황에서 아, 정보고 공 잘 빼냈습니다. 크로스. 하지만 수비 헤딩 차단. 다시 한번 공 가르치는 정보고. 이렇게 간간히 올라와주는 경남 정보고의 역습 네. 패턴이 상당히 무섭거든요. 네, 상당히 날카롭게 한번 이번 침투를 해봤습니다. 이지훈 선수가 공을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걷어내면서 정보고단께 드로잉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상당히 롱드로인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응원석에서는 스로인을 통해서 한번 골을 넣어봐라 이런 주문이 네. 들어갔는데요. 아직 드로인 헤딩. 하지만 현대고등학교 공 빼냅니다. 우측으로 길게 열어준 현대 앞으로 연결해줍니다.
경남전북고가 16강에서 3.10고를 꺾고 올라온 것은 정말 내일 예. 그 우승 후보로 뽑혔던 3.10고였는데요. 그만큼 이 경남전북고가 만만치 않은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을 길게 걷어낸 볼, 하지만 수비 헤딩 차단. 다시 이병화에게 연결합니다. 반면에 또 16강전에서 울산 현대고 같은 경우에도 보인고를 꺾고 올라왔거든요. 네, 서울이 아주 강자죠. 보인고등학교를 눌렀습니다. 왼쪽 사이드 돌파에 들어가는 현대. 금석배 우승과 대통령금배 준우승을 기록한 보인고를 꺾고 올라온 울산 현대의 강세가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질지 아니면 경남정부고의 돌풍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두 팀 모두 아주 좀 상승세의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드 돌파 봤지만 그대로 공이 골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현대고등학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예, 지금 경기 초반만 놓고 본다면은 확실히 선수들이 어떠한 탐색전을 벌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양팀 선수들 모두 조심스러운 그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은 선수들끼리의 어떤 관찰을 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왼쪽 이지훈 다시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대에 한번 강하게 들어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도 저를 길게 연결한 볼. 자, 보인고 지금도 선수들이 바람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공중포를 높이 띄웠을 때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은 체크해가면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또 해안가에서 가까운 곳이니까요. 네,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중에 볼이 떴을 때는 조금 이제 머무르면서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네. 어느 팀이 그런 상황에 더 빨리 적응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계속 볼을 돌리면서 이제 울산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요. 박성은 뒤로 연결합니다. 이병화 앞으로 연결한 볼 왼쪽 이지훈에게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서재범 박성은 한번 박성은 지금 볼을 돌리면서 상대의 빈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병아 서재범 왼쪽이 이지훈에게 연결됐습니다. 이대 패스 연결됐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수비가 걷어내면서 현대고등학교 드로잉 이어지겠습니다. 경남전북 같은 경우에는 응원단만 놓고 본다면은 이번 왕중왕전에서의 MVP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좀 열띤 응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채널 정보고등학교 돌파 좋아요. 빨리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임명아 돌파하는 순간에 현대가 파울이 선언되면서 정보고등학교 프리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우측으로 연결합니다. 배동민 우측으로 연결한 볼 사이드 돌파 안쪽 크로스 이대일 패스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김민혁에 연결되는 순간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아쉬웠죠? 네, 이번에 패스 연결 상대 시도는 좋았는데요. 아쉽게도 선심의 깃발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고가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양팀 모두 템포를 많이 늦춘 상태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울산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에서 올 시즌 동안에 아쉬웠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경남정부고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이제 수비적으로 나가면서 카운터 어택을 때리는 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혁 오른쪽 돌파. 네, 줄 곳이 없죠.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 몸에 맞으면서 굴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서 공을 받아주러 들어가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남 전북으로서의 가장 아쉬운 부분들인데요. 네. 오른쪽에서 현대고등학교가 이번에 공격해 들어갑니다. 반대쪽이 열려있죠. 네, 패스 연결 좋았고요. 잘 연결됐습니다. 김민규 뒤로 연결한 볼 앞으로 연결합니다. 아, 잘 흘려줬고요. 우측에 잘 봐줬습니다. 안쪽 크로스. 자, 달려들면서 그대로 슛! 슛! 마지막 크로스만 맞고 나옵니다. 아, 지금 상황 상당히 아쉬운데요. 네, 이번에는 박성준 선수가 달려들면서 오르막 슈팅까지 해봤지만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습니다. 김동혁 선수가 슈팅을 때려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쉽죠.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면서 펀치 득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흐르는 볼을 김동혁 선수가 끝까지 잘 보고 들어가면서 골키퍼의 펀칭 미스가 있었었죠.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습니다. 골키퍼가 위치 선정을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아, 현대구 입장에서 아주 결정적인 선측 득점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현대구의 어찌 보면 이제 흐름이 살아나는 것으로 또 보여지는데요. 네, 돌파에 들어가는 김민규 뒤로 연결합니다. 박성은 이번에 우측을 보는데요. 선수들의 패스속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구 같은 경우에는 주전과 비주전의 기량 차이가 없을 만큼 상당히 뭐 강한 이렇게 좋은 선수층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좌측에서 이지훈 돌파에 들어갑니다. 왼쪽 돌파. 뒤로 연결한 볼. 다시 한번 가운데 이상철. 뒤로 연결합니다. 박성은 이번에 우측으로 연결해 주는데요. 하지만 경남 정보구의 수비진도 상당히 촘촘하게 위치를 자리해 있습니다. 이지훈 왼쪽으로 패스 연결 좋습니다. 잘 돌아섰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정보고등학교의 드로인이 이어지겠습니다. 정보의 드로인. 자, 줄 곳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잡지 않는 선수를 많이 움직여줄 필요가 있죠. 앞으로 연결해 준 볼 헤딩 차단. 가운데 짧게 연결해 줬고요. 자, 2대1 패스. 하지만 수비가 먼저 예측을 하고 공을 걷어냈습니다. 이 김민규와 김남희 선수의 2대1 패스였는데요. 다소 김남희 선수의 패스가 아쉬운 부분이었죠. 네, 이번에는 현대고등학교 드루인이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짧게 연결해 준 볼. 수비가 공을 걷어냅니다. 가운데로 연결. 다시 공 잡는 울산 현대. 박성은 돌파. 하지만 수비의 다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재빨리 앞으로 연결해 봤지만 공은 골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현대고등학교의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정말 한 차례 골대를 맞힌 적이 있는 현대고등학교. 하지만 아직까지는 양팀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게 이지훈에게 패스 연결됩니다. 아, 이번엔 이지훈 선수 다리 맞고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정보고등학교의 드로잉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준 선수의 마음이 급하죠? 네, 방금은 뭐 잘 좀 침착하게 트래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홍민철 앞으로 드로잉. 뒤로 밀어줍니다. 임명아. 다시 한번 공 잡는 임명아. 뒤로 연결하면서 템포를 잡아갑니다. 왼쪽을 보고 길게 연결해줬는데요. 잘 돌아섰지만 수비가 먼저 공을 막아섭니다. 울산 현대. 왼쪽으로 오른쪽 패스 연결 잘 됐습니다. 앞으로 연결해 준 볼. 자, 김민규. 이번에는 공을 치고 나가려고 했지만 공이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드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자, 팀 선수들
상태에 지금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반전 22분이 흘러간 순간 양팀 0대0 득점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비가 조금씩 내려주면서 네. 아무래도 후반전 가서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여지껏 경기를 많이 치러온 두 팀이기 때문에요. 또 수중전이 될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아무래도 빠른 패스와 또 정확한 패싱력을 통해서 게임 풀어가는 쪽이 우세하게 될 텐데요. 네, 또 다른 변수가 생겨가고 있습니다. 정보다크 길게 올려준 볼, 하지만 수비 헤딩. 다만 그럼. 공중볼 경합 시에는 확연하게 울산 현대고가 우세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째범 우측으로 연결해준 볼. 왼쪽에 김남인에게 연결을 해봤지만 패스가 길면서 골키퍼가 나와서 공을 잡았습니다. 배동민. 네. 홍민철 다시 앞으로 연결합니다. 가운데에서 돌파 들어가는 정보고 뒤로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김민혁. 하지만 현대고등학교 공을 빼냅니다. 가운데에서 돌파에 들어갔는데요. 오른쪽 패스 잘 좋았습니다. 자, 이상철 안쪽 크로스 잘 올렸어요. 이번에 크로스를 해봤지만 연결되지 않으면서 정보고의 골키퍼가 공을 나와서 잘 잡아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었던 김동혁 선수가 오히려 더 돌아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주민우 길게 킥을 합니다. 이병화 헤딩. 헤딩 한 볼이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경남 정보고의 드로인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에서의 드로인인 공격이 이어지겠는데요. 요새는 이 고등학교 선수들도 상당히 롱드로잉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중고 리그 왕정전을 제가 다 돌아봤는데요. 네. 선수들의 스로잉 능력이 상당히 뭐 강한 어깨를 갖고 있다 할 정도로다가 많이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네. 길게 드로잉. 헤딩 연결. 뒤로 흐는 볼. 자, 혼전 상황인데요. 연결해봅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공을 걷어냅니다. 아, 선수들 볼 경합 시에는 적극적으로 경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홍민철에게. 홍민철 안쪽 크로스. 현대고 선수들 먼저 공을 클리어해 냅니다. 왼쪽으로 길게 연결한 볼 김민규. 자, 이번에는 김민규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김민규 선수가 손을 썼어요. 조대규 선수가 위치를 미리 예측을 하고 자리를 잘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서 김민규 선수의 무리한 파울이 나오면서 정보 고등학교의 프리킥이 상황이 됐습니다. 주승우 골키퍼. 주민호 골키퍼 멀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대 많은 선수들이 상대 진영에 넘어가 있는데요. 오른쪽 사이드로 길게 올려준 볼. 트래핑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대고의 압박이 상당히 좋죠? 네, 앞으로 연결해 준 볼. 좌측 김남인. 자, 반대 전환하고 이쪽으로 열어줍니다. 자, 이상철.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공을 따냅니다. 이상철 선수로서도 받아놓고 플레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미안한 마음 네. 때문에 파울을 이렇게 범했는데요. 자, 경남정보고 는 이제 포백을 상당히 전진 배치시켜서 이제 수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들과 공격진 그 각각의 위치를 좁혀가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네. 주민호 골키퍼 길게 올려준 볼. 헤딩. 먼저 공 따는 정보고등학교. 패스 연결 좋습니다. 하지만 현대고 공 빼냅니다. 역습 시에 빠르게 조금 더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는 울산 현대고입니다. 왼쪽 김남인에게 패스 연결 좋았습니다. 좀 넣어주고요. 지금 임명화 공을 잘 빼냈습니다. 지금도 커버 플레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좋습니다. 이현우는
박경락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박경락 선수가 이제 미는 동작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볼 경합 상황에서 상대 수비가 위치를 먼저 잡아놨었기 때문에요. 지금 현대고 예, 이병화 선수가, 이병화 선수가 잠시 이제 경합 상황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다시 일어나서 경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충격이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레이너가 조치 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하는 현대고등학교 정승원 좌측에 이지훈에게 연결합니다. 이지훈 박성훈 다시 이지훈. 자, 계속해서 볼을 돌려가면서 자리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남인. 아 지금 짧았습니다. 안 돼, 연결 좋았습니다. 자 김민규. 하지만 수비가 미리 길목을 차단하면서 공은 그대로 골키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아 김민규 선수에게 한번 찬스가 오나 했는데 아 지금 장면 네. 계속해서 이런 장면들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지금도 막 그 전까지의 패스 플랜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해 들어가는 현대 박성훈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김남인. 김남인 뒤로 연결합니다. 그렇죠. 급할 필요가 없어요. 정승원 이번에 우측으로. 패스 연결 좋았습니다. 패스 좋습니다. 돌파에 들어가는 현대. 1패스로 연결해 보려 했지만 정보호 선수들 미리 예측을 하고 공을 빼냅니다. 자, 반대 방향 한번 봐야죠. 잘 봤어요. 네. 아 지금 패스가 너무 약했는데 오히려 역습 찬스인데요. 역습하는 평보고 리턴 패스 내주고. 좋았고요. 오른쪽에 임명화에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올려줍니다. 아하 지금 임명화가 먼저 걷어냅니다. 이번에 임명화의 다리가 높았다는 그렇죠 판의 판정이 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현대고등학교 프리킥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짧게 연결해준 볼 왼쪽에 가운데서 공격해 들어간 현대고 앞으로 패스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패스하는 정보고 자 옆에 열어주고요. 우측으로 패스에 들어갑니다. 아 잘했어요. 두 팀 선수들 상대의 경합이 뜨겁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실 전반 초반에 이 현대고등학교 김동혁 선수가 크로스바를 마친 찬스 이후에는 아직 이렇다 득점 찬스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 팀 선수 상대 조심스러운 그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의 경남 정보고의 수비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대고등학교는 계속해서 지금도 패스 상당히 좋았는데요. 계속해서 네. 찬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대를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현대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역습 찬스 잡는 정보고 박경라우 하지만 마지막에 패스가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공 잡는 김남인 우측으로 길게 열어줬는데요. 64강전부터의 현대고의 득점을 보게 되면 네. 뭐 상당히 뭐 어느 한 선수가 득점을 꾸준히 한 게 아니라 여러 루트에서 득점이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의 선수들이 다 득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경기에서도 어느 선수가 득점을 기록할지가 이제 귀추가 되죠. 네. 이준, 이병화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정승현 앞으로 연결한 볼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가 먼저 공을 걷어냅니다. 헤딩 경합. 이상철 헤딩 왕볼. 다시 정승현이 앞으로 헤딩으로 밀어줍니다. 김남인 이대일 패스 좋았고요. 하지만 수비가 오버헤드킥으로 공을 걷어냅니다. 이번은 돌파하면서 현대고의 파울이 나오면서 정보고 프리킥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약간 정보고등학교 선수도 수비 선수 공을 걷어내면서 약간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착지 않은 장면에서의 이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조대규 선수인데요. 하지만 재빨리 일어나서 경기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몸을 사리지 않는 저런 선수의 플레이가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면 동기 유발을 더욱더 일으키거든요. 네, 약간 귀추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선수들의 파이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대고 수비 진영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패스 약간 짧은 것 같은데요. 네, 그대로 잘 흘려줬습니다. 네. 하면서 정보고등학교 도윤이 이어지겠습니다. 현대고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혼자로서는 힘들죠. 상당히. 네. 동료 공격수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놨는데요. 홍민철 드로인 이어가겠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한 볼. 헤딩 연결. 옆으로 짧게 연결합니다. 하지만 임명아 가운데서 공 가로챕니다. 자, 반대 잘 봤고요. 왼쪽에서 박성준. 왼쪽 크로스. 하지만 골키퍼가 나와서 공 잡습니다. 오히려 크로스관이 직접 슈팅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네. 그대로 현대고등학교 골키퍼 장대희 골키퍼가 나와서 공을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이병화. 약간 지금 현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수비 지형에서 볼을 돌리면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병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공을 돌려봅니다. 경남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비 시에는 11번에 김민혁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비 진영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의 찬스가 여유가 현대고로서는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헤딩 차단. 하지만 그대로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정모고등학교 드루인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뭐 정모고등학교 축구팬 여러분 팬들은 상당히 지금 지치지 않는 그런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뭐 열띤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요. 그의 힘을 받아 정보고 선수들 그리고 또 울산 현대고 선수들 역시 상당히 열심히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편을 보면은 현대고도 상당히 많은 응원단이 오셨는데요. 네. 다소 이제 경남 정보고의 응원단이 조금 더 응원으로서는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남인 우측으로 이지훈에게 연결합니다. 이지훈 다시 김남인에게. 자, 반대편에서 선수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요. 서재범. 아, 김민규 잘 열어줬어요. 아직 이지훈 오버래핑에 들어옵니다. 안쪽 파고 들어가고요. 아, 돌파 좋아요. 들어갑니다. 슈팅 한번 해봐야죠. 슛! 하지만 골 포스트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시원한 슈팅 이지훈 선수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슈팅 연결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방의 공격수들에게 찬스가 없었거든요. 네.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는데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분위기가 한 번 더 상승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까지는 양팀 선수들이 모두 약간 수비 지향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격 득점 찬스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길게 연결한 볼. 뒤로 잘 힐 패스로 내줍니다. 앞에 서재범에게. 서재범 박성훈. 이병화에게 연결이 됩니다. 이지훈. 이지훈 왼쪽 사이드 돌파. 반대로 몰고 들어가는 순간 수비가 먼저 공을 빼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볼 경합. 서재범 가운데 돌파에 들어갑니다. 서재범 돌파에 들어가는 순간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간을 뭐 촘촘하게 방어하고 있는 경남정보고인데요. 네, 이번에는 경남정보고 수비에 발 맞고 나가면서 현대고등학교 드루인이 이어지겠습니다. 현대고도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팀인데 네. 오늘은 상당히 경남정보고를 만나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내준 볼. 김남인 안쪽 크로스. 수비 발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자, 김민규 선수 잘 열어줬고요. 이지훈에게 연결됐습니다. 이지훈 왼쪽 사이드. 이지훈 선수 수비 사이로 패스 연결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산의 김민규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정보고등학교 프리킥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전반 37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양팀 아직까지 0-0. 두 팀 모두 득점이 없습니다.
또 길게 연결한 볼. 경합상에서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다시 한번 박성은 우측으로 패스 연결. 계속해서 저렇게 볼을 돌리면서 상대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도 한번 이렇게 조금은 힘들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네, 왼쪽에 비어 있는데요. 이지훈에게 연결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지훈 선수에게 찬스가 나고 있는데요. 이지훈 왼쪽 사이드 돌파. 안쪽에 김남인에게. 김남인 뒤로 서재범. 다시 한번 뒤로 연결합니다. 이번에 우측으로 열어줍니다. 그대로 오른발 슛! 다시 한번 크로스바 맞고 나옵니다. 아, 오늘 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번에는 6번의 이동계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왼발 슛! 하지만 이번엔 골키퍼에게 안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차례 크로스바를 맞힌 현대고등학교인데요. 상당히 이번에 강한 중거리 슛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대 아쉬운 득점 찬스를 놓치고 마는 현대고등학교입니다. 이제 축구 프로그램에서 하는 이제 크로스볼을 맞히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네. 그런 게임이 있었다면 울산 현대고 선수들은 티셔츠를 두 장을 벌써 벌었어요. 네. 벌써 두 차례 크로스볼을 맞춘 현대고등학교입니다. 이동계 선수의 오른발 슈팅 상당히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돌파에 들어가는 현대고. 가운데로 패스 연결 서재범. 반대 방향 한번 봐줄 필요가 있는데 아 잘 봤습니다. 왼쪽에 이지훈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지훈 올려줘야죠. 이지훈 안쪽 크로스. 수비 몸 맞고 살짝 굴절되면서 정보가 공 빼냅니다. 자, 또다시 역습 찬스인데요. 왼쪽으로 연결한 볼 하상태. 이미 울산현대고 선수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역습으로 가져가긴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상태 왼쪽에서 빠져 들어가는 순간 다시 하상태에게 연결됩니다. 안쪽 연결해 봤지만 상대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직접적인 슈팅으로서 한번 길을 열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길게 연결한 볼 서재범 공 잡습니다. 변수 다른 건 나아껴도 슈팅은 아끼면 안 돼요. 네, 김남인 안쪽 크로스 다시 한번 서재범에게. 서재범 다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번에 2대1 패스를 시도해봤었는데 상대 수비가 예측하고 공을 잘 막아섰습니다. 김남인 하지만 지금은 김민혁 선수의 발에 맞고 나가면서 울산 현대고등학교 드론이 이어지겠습니다. 현대고 이지훈 드로잉 준비합니다. 공에 어느 정도 물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리하면서 이지훈 선수가 스로잉을 하죠. 김민규 리턴 받고 다시 이지훈 왼쪽 사이드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황민철 선수가 공을 걷어낸다는 것이 이지훈 선수의 얼굴을 맞고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가까운 거리에서 공을 맞았기 때문에요. 이지훈 선수가 두 명 사이에서 몸싸움 상당히 잘해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걷어낸다는 것이 강하게 걷어낸 볼이 얼굴에 맞았기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충격이 상당히 강할 것 같습니다. 경남정보고 선수들도 순간적으로 네. 미안하니까 이렇게 옆에서 괜찮냐고 다독여주고 예.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또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왼쪽으로 연결한 볼 앞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지금은 박정락 지금은 적으로 만났지만 또 언젠가는 동료가 될 수도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 항상 이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죠. 네, 지금 이지훈 선수도 지금 상태가 괜찮아져서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패스 연결 김남인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지훈 선수도 경기장에 들어왔고요. 앞에 이지훈에게 연결됩니다. 이지훈 계속해서 서재범. 얼굴을 만지고 있는데요, 이지훈 선수가. 네. 이 충격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남아 있을 거예요. 김남인에게 그대로 논스톱 패스 좋았습니다. 자, 김민규 네, 계속해서 김민규 선수에게 찬스가 올 듯 말 듯 이렇게 안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수비진에서 2대1 패스를 해봤지만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현대고 드로잉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도 찬스 왔어요. 지금 경합 상황에서 이번에는 정보고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현대고등학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잡았습니다. 지금 전반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상대 좋은 기회 잡은 현대고등학교인데요. 네, 코너킥의 위치보다 상대히 훨씬 전진된 위치에서 프리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수들의 어떠한 영리한 이런 플레이를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상철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현대고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자, 지금은 19번 서재범 선수에게도 연결해줘도 좋을 것으로 크로스. 보여집니다.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오히려 공간이 났던 곳으로 패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정모호의 도윤이 이어지겠습니다. 홍민철 드로인 준비합니다. 앞쪽 높게 뛰어준 볼. 박경락 돌아들어 가야죠. 박경락 가운데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패스 연결 잘렸어요. 좋았습니다. 동료 공격수 도와줘야 되죠. 자, 다시 우측으로 패스 연결. 김민혁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배동혁, 배동민. 이번에는 홍민철이 도루인을 준비합니다. 아, 홍민철 선수 스로인이 상당히 길죠. 아까도 상당히 긴 루인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런 찬스를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죠. 도루인 연결. 다시 한번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앞쪽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하지만 공이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시 정보고등학교 드로인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홍민철 선수가 이제 충돌이 조금 있어갖고 네. 아, 상당히 순간적이었어. 네. 또 충돌이 있으면서 약간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또 날씨가 약간 쌀쌀하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날씨에 선수 부상 조심.